자, 관촌 현장 설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가 들어가는 자리는 이 유바 자리에 먼저 피스를 쳐놓고 잘라내야 이 자리가 깔끔해지고요. 그리고 자, 수도 배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커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수도 배관을 먼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수 배관을 먼저도 하셔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도를 하고 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위치에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는 지금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배관은 100mm 사용하시고, 위에 올라가는 자리에 세면대는 당연히 50mm가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150을 사용을 해서 세면대를 올리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에 150을 올려서 세면대를 빼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한쪽에서는 자, 이제 난방 호수 작업을 합니다. 자, 난방 호수 작업하고 단열재는 이렇게 빡빡하게 좀 빡빡해서 지금 솟았는데요. 어차피 에세 깔고 나면 내려앉으니까 빡빡하게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깔아 놓으면 됩니다. 되기 때문에 항상 단열재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자, 보일러 돌리고, 또 중간중간에 뭐 보일러 돌리는 건 이제 영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링크는 걸어두겠고요. 자, 잘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바빠도 할건 합니다. 화장실 방수도 했고요. 자, 유바 자리니 다 방수하고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바쁘다고 해서 뭐 빼먹고 그런 거 없이 지금 현재 이렇게 바닥에 타일깔 준비까지 하고 배관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설비는 방만 채우면 하면 이쪽에 화장실하고 보일러실 두 칸을 바닥을 깔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요. 일단은 뭐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일러실 타일을 깝니다. 자, 날씨가 추울 때는 방통을 먼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방통 자체가 문을 달고 역으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또 애매한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을 먼저 안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미장을 하는데, 여튼 보일러를 빨리 돌리기 위해서 아직 작업이 덜돼 있는 상태지만 지금 타일을 깝니다. 타일을 까니까 그점잘 생각해 보시고, 자, 방통을 먼저 하고 따뜻한 데서 작업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또 그만큼 뒷정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들도 있고, 선택은 어차피 본인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판단하셔서 작업하시는 걸 권장을 해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인테리어 후에 방통이 순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8시가 넘은 시각이고요. 이제 다 됐습니다. 물 주고 퇴근하고, 여기는 내일 계단도 짜야 되고 복잡합니다만 뭐 어떻게 한번 해보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연일 강행군입니다. 뭐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기에 강행군 중입니다. 여튼 뭐 오늘은 방두개 보일러 깔고 사물에 채워서 물 주고 그렇게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잘 안 보이겠지만 자, 이쪽 벽은 자, 시멘트 보드 놓고 아예 안 보입니다. 내일 봐야겠습니다. 일단 방수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이제 끝나갑니다. 욕실은 2단 높이로 타일 붙이고 있습니다. 자, 내일 미장하기 전에 바닥 타일을 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일러실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또 보일러를 돌릴 예정입니다. 자, 겨울 공사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자, 하여튼 최대한 맞춰서 작업을 하고요. 뭐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야근입니다. 자, 이제 거실 주방 보일러만 깔면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요. 단열재는 현재 다 깔았습니다. 자, 뭐 이제 거실 주방 해서 정리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까지 시공이 되고 자, 이제 춥지 않습니다. 실내에 있어도 확실히 창만 달았는데 뭐 겨울이라고 해서 추워서 고생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천장이 높아서 조금 걱정했는데 충분히 따뜻하고 좋습니다.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미장하면 마무리가 되고요. 자, 이틀 동안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야근을 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내일 미장할 때 물들지 않게 바니쉬를 칠해놨고요. 지금 칠한 쪽과 안 칠한 쪽의 색의 차이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자, 내일 미장을 하면 이제 마르는 건 운명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자, 뭐 지금까지 진행했던 현장 중에서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일 이 난간 높이가 설계사무소에서 얼마를 인정을 해주느냐인데 법적 규정은 1m20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1m20이 올라가면 이쪽은 천장에 닿고요. 1m20이 안 나오고 되게 답답하고 어색한 높이가 돼요. 안전을 위해서 높이를 정하는 건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조금 또 너무 디자인에 맞지 않는 게 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장을 홈을 파서 지금 우리가 18mm 둘러놓은 이 아카시아 목에 눌러서 잡아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얘는 계단이 밀릴 일이 없습니다. 하부에는 제가 지금 이쪽이 기둥 자리이기 때문에 보시면 자, 볼트 두 개를 기둥에 박아놨기 때문에 이 역시도 밀리지 않고요. 자,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 미장 라인, 미장 라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모든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젠 뭐 주사위가 제 손을 떠났습니다. 아무튼 뭐 그 긴 시간 열심히 해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늦게까지 고생해준 같이 일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시간에 쫓기는 일이 이젠 뭐 제 손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말라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자,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거의 9시. 자, 뭐 열심히 가봐야죠. 자, 오늘도 어김없이 또 야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고 자, 이제 에러 안 뜨고 돌면 저도 퇴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매일같이 야근에 상당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힘드네요. 자,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고 다 바꾸고 그리고 퇴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왜?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자, 어둡습니다. 어둡고요. 열쇠를 가지고 자 모든 설비도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자 현재 네, 온기가 느껴집니다. 자 타일까지 붙였습니다. 자 다목적실도 설비 작업이 마무리되고요. 지금 욕실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타일을 바닥 타일까지 붙여놓고 자 바닥 타일을 먼저 붙이고 하는 이유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동안에 우리가 보일러를 틀게 되면 바닥 타일이 뜰 수가 있습니다. 열에 의해서. 그래서 항상 바닥 타일이 먼저 붙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방통을 먼저 하고 타일을 먼저 붙이고 다 그런 순서대로 하고 보일러를 돌리는 건데요. 예,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왜 방통을 먼저 하고 내장을 하지 내장을 하고 방통을 하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방통을 먼저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들고 나르고 이리저리 하면서 생기는 스크래치, 먼지, 기타 등등 그리고 갈라짐, 깨짐, 들뜸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걸레바지 돌릴 때 높이 맞추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고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튼 뭐 순서대로 해서 잘 진행이 됐고 보일러도 잘 돌아가고 있고 이제 좀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부터 한 10분 이상 잘 돌아가고 있고요. 에러는 안 뜨고 있습니다. 순환도 현재 잘 되고 운전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코덴싱 저희는 이제 겨울목걸 쓰는데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왜 순환 모터가 위에 안 올라가고 밑에 있냐 하는데 경동 콘덴싱은 이렇게 시공을 하는 게 열 효율이 더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 역시나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조립된 걸 가지고 와서 그냥 난방 호수만 연결을 하는 겁니다. 다 전문가가 조립해주고 그분이 전체적으로 검수와 필증 난방 필증까지 다 발부해 주는 거 저희가 가지고 와서 연결만 합니다. 왜 우리가 연결을 하냐 그분이 바쁘다고 항상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작업을 하거나 그러는 건 없습니다. 여튼 뭐 보일러는 잘 돌아가고 하여튼 뭐 내일 일요일 편하게 쉴 수 있고요.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비 작업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건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고 잘 돼서 좋습니다. 보일러를 틀 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음에 시동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온돌, 온돌이라고 하면 난방수, 식기압이 100안의 온도입니다. 예전에는 80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은 가스보일러하고의 차이를 없애기에 73도, 73도가 최고입니다. 근데 처음에 너무 세게 틀면 너무 방바닥이 크랙이 빨리 가기 때문에 40도 정도로 맞춰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40도가 올라가면 순환 모터가 돌아 순환을 하다가 또 온도가 떨어지면 하고요. 실내 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 스위치가 리모컨이 여기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보일러를 구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두 번씩 오면서 가면서 온도 체크하고 방바닥 마르는 거 체크하고 하면서 조절을 합니다. 조절을 하고 현재도 지금 계속 운전이 되고 있고 펌프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하실 때는 이제 보일러 옆에 보면 여기 보면 난방 출구라고 써 있습니다. 출구 아직 28도라고 하는데 아직 그냥 그렇습니다. 자, 입구도 그냥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기가 빠지면서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해서
탱크로 물이 올라가고 출구로 나오는 물이 이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에어는 자동으로 공중으로 빠지기 때문에 얘를 조절을 해서 에어를 빼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몰랐기 때문에 에어를 뺐고, 그리고 옛날에는 보통 다목적실이나 주방 싱크대 밑에 분배기가 들어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끄고 키고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절약을 하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고요. 옛날 분들은, 제 뭐 어머님 세대는 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집에 난방이 단열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다 열어놓고 보일러를 틀어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요 자리는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놓고 가고요. 표시를 하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마 지금 두드럼 400리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풀로 가동했을 때 어느 정도 열 효율이 나타나며 또 어느 정도의 기름이 소모가 되는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누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켰다가 껐다가 할 때 기름이 제일 많이 소모가 되는데, 저희가 보통 이게 집이 30평인데 이 정도 평수를 풀로 가동해서 완전히 말릴 때, 쉽게 얘기하면 8일에서 열흘간 했을 때 날씨가 좋을 때는 반이 채 안 들어가고요. 날씨가 나쁘면 지금같이 추운 겨울철에는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단다고 보시면 됩니다. 3분의 2 정도가 단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략 열흘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다 소모한다고 쳐도, 자, 24시간이니까 곱하기 240일을 틀 수 있다는 계산은 나옵니다. 계산상으로는. 물론 따뜻한 물도 써야 되고 기타 등등 해야 되기 더 틀겠죠. 240일이면 38에 24, 8달인데요. 거기에서 50% 증가한다고 하면 6달. 쉽게 얘기하면 가을에 넣으면 정말 따뜻하게 난방을 풀러 하지 않는 이상은 겨울을 나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집은 일단은 단열이 잘 되면 그렇게 크게 기름이 많이 안 든다는 거, 그리고 열 효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스보다는 기름이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보일러는 자 1년에 조금씩 열 효율이 떨어집니다. 뭐 말로는 20%씩 떨어진다는 분도 있고 뭐 몇 프로 떨어진다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략 10년이 지나면 아무리 보일러가 좋아도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5년 정도에 갈아주시면 아무래도 더 좋겠지만 보일러를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조립을 해달라고 하셔서 가지고 오셔서 그냥 선만 바꿔 끼시면 되니까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바닥이 마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라인이 잡히고 있고요. 자, 어제 밤에 자 40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말라서 크랙이 안 생기게 만듭니다. 너무 세게 하면 집에서 탁탁 소리가 나면서 미장이 상부로 뜨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막 쫙쫙 갈라집니다. 그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리고 지금 이쪽은 생각보다 자 많이 마르고 있습니다. 안방도 마르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말리면 아주 잘 마르고 빨리 마르고 자, 훌륭하게 마릅니다. 자, 아직 날씨가 추워서 그렇게 많이 유리창에 전로가 맺히지 않았고요. 내일 아침부터 온도를 좀 올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 관철 현장 설비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욕실에 타일까지 다 붙였고요. 다목적실도 타일 다 붙였고요. 그리고 난방배관 돌아가서 미장이 끝나고요. 그리고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 보일러 가동은 첫날은 저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난방소음 온도 온돌로 해서 40도 정도로 맞춰놓고요. 둘째 날부터 온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첫날은 미장을 하거나 타일을 붙인 날은
볼륨을 돌면 바닥이 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최소 하루 정도는 묵혔다가, 일정이 급하시더라도 묵혔다가 하시고요. 또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방통을 먼저 치고 말리고 난 다음에 내장이나 기타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저분해지고 작업자들이 다니면서 찍고, 그리고 사람이 아무래도 다니고 물건을 놓고 그러다 보면 크랙이 더 많이 발생하고 해서, 그렇게 저는 선호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일정이 급할 때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법칙과 진리는 아닙니다.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시공을 하시고, 그 방법을 대신에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대충 하시면 왜 얘는 되는데 나는 안 돼, 어째 사기야,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라 하시고, 모르시면 저 주변에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내가 이 방법을 택했는데 왜 안 될까 해서 댓글이나 전화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튼 무사하게 일정을 맞춰서 보일러까지 가동을 하게 돼서 저 역시도 상당히 기쁘고요. 내일은 일요일, 편한 마음으로 하루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야간이야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춥고. 자, 뭐 여튼 그래도 응원의 의미에서 고노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보일러는 약하게, 첫날은 약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보통 아무리 급해도 하루 이상 시간을 두고 보일러에 가동을 시키고요. 어제 저희가 낮에 미장이 마감이 됐으니까, 보통 저희가 이 정도 평소에 기초 주변을 안 했기 때문에 한 3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8시가 넘었습니다. 8시가 넘었기 때문에 하루 하고 며칠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처음 아침에 시작한 자리는 하루 반 이상이 지났고요. 보통 2, 3일에서 3, 4일은 자연건조를 하시고 보일러를 트시는 게 크랙이 조금이라도 덜 생기는 방법입니다. 자, 그 점 유의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